초등 문법. 오늘은 단어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무슨 무슨 시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무슨 시, 무슨 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쭉 수업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무엇을 왜 배웠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간 마련했고요. 먼저, 오케이. 뭐와 무엇이. 그래서 단어와, 문장이 무엇이 다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와 문장은 무엇이 다른가? 먼저 책상, 여기 있네요. 그렇죠? 책상, 봄, 봄바람, 추운, 쉬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책상, 봄, 봄바람, 추운, 쉬다 이런 말들은 단어입니까? 문장입니까? 당연히 뭐예요? 단어죠. 당연히 단어입니다. 오케이. 이 책상은 좋다 하고 마침표가 있네요. 나는 봄을 좋아한다 하고 마침표가 있고요. 봄바람이 분다 마침표. 이제는 춥지 않다 마침표. 너는 피곤해서 쉬니? 물음표. 그다음에 또뭐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정말 높은 산이구나. 이런 것들, 정말 높은 산이구나 하고 느낌표. 이런 말들은 당연히 단어입니까? 문장입니까? 문장이죠. 자, 그래서 문장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말의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이러한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를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단어는 재료고 그걸 가지고 완벽하게 어떤 뜻을 전달하는 걸 보고 문장이라고 한대요. 이 정도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단어와 문장. 오케이. 그래서 문장이 끝났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어떤 표시가 있는데 그것은 마침표가 있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걸 물어볼 때 물음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이구 깜짝이야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이세 가지가 있고요. 쉼표는 문장이 계속 이어짐을 나타내는 것이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그냥 영어만 가르치면 될 텐데 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지 궁금한 학생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설명하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라는 과목을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반복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면서 배워야 된다? 이해를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 영어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이해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뭐, 왜 are you가 아니고 왜 do you냐? 왜 do you가 아니고 are you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하고 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뭐, 문장을 외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와 우리말의 무엇을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하려면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배울 때뭐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이거 우리말이죠.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우리말을 듣고 우리말을 사용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반복만으로도 우리말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배울 시기가 다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해를 하면서 뭔가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이런 점이 같구나, 이런 점이 다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서 배워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려운 말들은 좀뭐요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영어와 우리말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말과 영어가 무엇이 같고 다른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자, 우리말은 문장 속의 단어의 순서가 어때도 상관없느냐? 우리말은 문장 속에 어떤 단어를 놓는 순서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말은 문장 속에 어떤 단어를 놓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무슨 말이냐? 헤이. 영어에서는 문장 속에 단어의 순서가 반대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말은 어떤 단어를 놓는 자리가 놓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지만 영어는 문장 속에 단어의 위치와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이 먼저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난 어제 집에서 형이랑 게임했어. 나 어제 집에서 형이랑 같이 게임했는데 되게 재밌었어. 이런 문장을 말할 때 우리말은 어제 나는 게임했어. 집에서 형이랑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형이랑 난 게임했어 어제 라고 말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라는 단어의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어제라는 말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의 위치가 집에서란 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말은 어떤 식으로 단어를 놓아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위의 문장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되느냐? I played the game at home with my brother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라고 설명 기억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누가 뭐 했다라는 말은 영어에 항상 붙어 있어요. 누가 뭐 했다. I가 played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I가 play 했는데 무엇을 the game을.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어디서 at home 집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어떻게. 나의 남자 형제와 함께.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제 나는 집에서 형이랑 게임했어 라는 말을 영어로 할땐 I played a game at home with my brother yesterday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오케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고, 특히 I played the game 이 부분의 순서는 특히 더더욱더 이 순서는 반드시 지켜져야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가 있다. 뭐 the game played I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순서가 꼭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해주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될 테니까 일단 차이점 먼저. 우리말은 순서를 왔다 갔다 좀 바꿔도 상관없지만 영어는 순서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해 두시고요. 또이 순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 나중에 그래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꼭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뭐부터 설명할 거냐? 일단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의 종류.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종류를 알아야지만 영어 문장을 만들 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종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단어의 종류, 그럼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무슨 얘기 시작할 거냐? 자, 먼저 초등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단어들. 뭐 교육부에서 정한 800단어라는 게 있어요. 교육부가. 초등학생이면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자, 뭐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make, loud, island, jump, low, idea, hungry, hurry, letter, like, forget, door, friend, begin, bread, busy, help, often, fast, many, money, plan. 오케이, 이런 단어들이요. 초등학생이면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에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 뜻을 아는 단어들 좀 있었나요? 뜻을 아는 단어가 많을수록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다는 뜻이겠고, 아,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거뭐 한두 개밖에 없어. 이러면 아이고 큰일 났네.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빨리 공부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뭐 여러분들 귀에 딱지 않도록 많이 들었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무슨 무슨 시, 좀 무슨 무슨 시, 뭐 하다 시, 이름 시, 어떤 시, 어찌 시 이런 것들. 무슨 무슨 시라고 설명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단어의 무슨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어의 종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지만 영어 문장도 이해하고 영어 문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용하기도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종류는 오케이. 그 단어의 무엇이 무엇인가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 바로 단어의 종류는 뭐를 보고 할수 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아, 이 단어는 이름씨구나, 이 단어는 하다시구나. 뜻을 알면
무슨 시인지, 무슨 종류의 단어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단어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 뜻에 따라서 뭐가 종류 씨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케이. 조금 이따 또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어쨌든 단어의 종류는 뭘 알면 알수 있다. 그 단어의 의미, 뜻을 알면 뭐 단어의 종류가 뜻에 따라서 종류가 정리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영어 단어의 종류를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좀 어려운 말로 품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지금까지 없었다면 곧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단어의 종류는 뜻을 보면 알수 있고, 무슨 학교, 학원 영어 선생님은 무슨 시, 무슨 시라고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말의 종류하고 영어의 단어의 종류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의 단어의 종류가 조금 더 많고요. 영어의 단어의 종류는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를 다 구분 확인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한 4개나 5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중요한 5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원 선생님인 제가 초등부 때또 중등부 때 4가지, 5가지 단어의 종류, 무슨 시, 무슨 시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예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종류를 먼저 설명하고, 위에 단어들을, 또 아까 나왔던 거 있죠? 여기 나와있던 단어들, 여기 있던 단어들 종류를 구분해 볼 건데, 자, 얘가 무슨 시인지, 예를 들어서 뭐, 라우드가 무슨 시인지, 알란드가 무슨 시인지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얘 종류를 알수 있다 그랬어요? 저 먼저, 뜻을 알아야 된다 했죠? 뜻을.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단어는 무슨 시가 있는가? 일단 첫 번째 먼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슨 시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하다시죠,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는 뭐뭐다, 뭐뭐다, 가다, 먹다 이런 뜻을 가진 것도 하다시죠.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다시가 가장 중요한데, 하다시가 왜 가장 중요하냐? 문장은 뭐뭐합니다라는 말이 되어야지 문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이라고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없죠. 나는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고 마침표도 찍을 수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장에서 하다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장 부호를 사용할 수가 있죠. 뭐 이거 가지고 묻는 말 하면 내가 행복한가? 할 때는 물음표를 붙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마침표든 물음표든 느낌표든 다 문장이 하나가 끝이 났음을 하나의 문장임을 알리는 어떤 표식이죠.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동사라고 하세요. 동사. 동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하다시입니다. 뭐뭐 하다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사라는 일본 말보다는 일본 말을 번역한 것보다는 하다시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하다시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전에 하다시는 단어의 뜻만 알면 구분하기가 가장 어때요? 어떤 단어의 뜻만 알면 구분하기 가장 쉬운 게 바로 하다시입니다. 하다시는 그 단어의 뜻만 알면 구분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하면 나는 학교로 간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go가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아, 얘는 하다시구나. 오케이, 그래서 go의 뜻만 알면 go가 가다라는 뜻이네. 그럼 하다시네.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 쉬운 게 하다시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무슨 시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바로 이름시죠. 이름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하나시 다음 중요한 건 이름시입니다. 자, 이름시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까? 이름시가 되려면 누구, 누가,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누구라는 질문이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름시라 했습니다. 제가 이름씨를 설명할 때 이름씨는 또 뭐라고 할 때도 있냐? 어떠어떠한 것, 책상이라는 것, 공기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연필, 책상, 공기 이런 것들 어떤 것이기 때문에 것이라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름씨입니다. 자, 이름시는 비동사와 함께 어떠어떠한 것이다 라는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시처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다시는 아닙니다. 하다시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This is a pencil 이라는 영어 문장이 보이네요. 오케이. This is a pencil. 이게 무슨 뜻이에요? This is a pencil의 뜻은 이것은 This is a pencil의 뜻은 이것은 연필입니다. 연필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pencil, a pencil이 이름 뜻인데 것이 좋건 연필이라는 것이 좋건 앞에 이렇게 비동사 있으니까 것이다 해서 마치 하다시는 아니지만 하다시인 것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 이름씨를 뭐라고도 하시느냐? 명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뭐 이름씨라고 하시는 선생님 거의 없을 거예요. 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름씨. 이름씨는 문장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고,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is a pencil, this is a pencil.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것이다. 라는 뜻이 돼서 마치 하다시처럼 쓰이기도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시로는 무슨 시가 있느냐? 바로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케이. 먼저 첫 번째는 이름 시를 꾸며줍니다. 겉을 꾸며준단 말입니다. 겉을 꾸며줍니다. 밑에 예를 들어서 a big car가 보이네요. a big car. a big car 하면 차는 차인데 어떤 차래요? 큰 차래죠. 그래서 여기 big이 어떤 시인데요? car가 이름씨죠. 차란 뜻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 자동차. 근데 이 big이라는 어떤 시가 하는 일이 car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car? big car. 큰 차. 그래서 어떤 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뭐를 꾸며준다? 것을 꾸며서 어떤 것, 어떤 차, 큰 차.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비동사와 함께 하다시는 아니지만 하다시처럼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car is big, this car is big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이 뜻은 this car는 is big. 오케이, this car is big 하면 무슨 뜻입니까? this car is big 하면 이 차는 어떻다? 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시인 큰 이라는 어떤 시가 앞에 is가 붙었으니까 앞에서 어떻다 라는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죠. 비동사는 가만 보니까 하다시가 아닌 걸 하다시처럼 만들어준, 하다시는 아니지만 하다시처럼 쓰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인가 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무슨 시, 어떤 시를 뭐라고 하시느냐? 형용사라고 하실 겁니다. 뭐 이것도 일본말이기 때문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오케이, 뭐 일본말이 뭐라는 정확하게는 뭐 한자입니다. 한자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형용사 이러면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떤 시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하다시, 그 다음 중요한 거 무엇, 누구, 어떤 것, 이름시. 세 번째 어떤 시,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무슨 시냐? 어찌시입니다. 어찌시. 어찌시가 하는 일은 꾸며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 설명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선은 어찌시가 하는 일은 뭐냐?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하다시. 그래서 하다시를 꾸며줘서 어떤 뭐를 만들 수 있느냐? 어찌 뭐뭐 한다라는 말을 만듭니다. 어찌 뭐뭐 한다. 오케이. 밑에 선생님이 he runs fast라는 문장을 했는데요. he runs fast의 뜻이 뭐냐? he는 이런 뜻이죠. he는 runs fast의 뜻이 뭐냐? 빠르게 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runs fast. run이 달리다고요. 달리다고. 여기에 fast가 어찌신데 빠르게란 뜻이야. 빠르게. 그러면 이 runs fast가 어찌 달린다란 말을 하고 있어요. 어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어찌 뭐뭐 한다라는 말을 만들어주는 이 fast와 같은 말을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 달린다고요? runs fast. 빠르게 달린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 어찌시를 뭐라고 하느냐? 한자말로 일본어를 번역한 걸로 부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다섯 가지를 알아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다시, 이름시, 어떤시, 어찌시 했으니까 하나 남았죠.
그래서 마지막 하나는 뭐냐? 바로 앞제비씨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없습니다. 앞제비씨. 그래서 앞제비씨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할 예정인데, 사실 여러분들 앞제비씨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동안 공부하면서 봤던 단어들 중에서 뭐가 앞제비씨냐면, 바로 in, on, at, to 이런 것들이 바로 앞제비씨였어요. In the room, on the desk, at school, to school 이런 것들이 앞제비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앞제비씨를 뭐라고 하시느냐? 전치사라고 하십니다. 오케이,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저는 전치사라고 하지 않고 앞제비씨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시를 구분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구분하는지를 얘기해서, 먼저 하다시는 뜻을 알면 제일 쉽다. 뭐뭐 하다란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시다. 이름시는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름시는 누구나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것이다. 뭐 책상이라는 것, 연필이라는 것. 뭐 하다시는 쉽죠. 하다시는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이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시는 이름시를 꾸며준다. 예를 들어서 책상을 꾸며주는 말. 뭐 책상은 책상인데, 어떤 책상, 높은 책상, 낮은 책상, 뭐 비싼 책상. 이상하게 쓰고 있네. 비싼 책상, 뭐 낡은 책상, 높은, 낮은, 비싼, 낡은 이런 말들이 어떤 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찌 시는 뭘 만든다. 어찌 뭐뭐 하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천천히 달린다. 어찌 시는 하다 시를, 어찌 하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찌 시는 하다 시를 꾸며준다. 오케이,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단어들, 여기에서 보여드렸던 단어 있죠? 여기, 뭐 mak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얘들 이제 선생님이 이 단어가 무슨 시게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럼 무슨 시인지 여러분들이 알려 그러면, 단어의 종류라 했죠? 단어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려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단어의 무엇을 알아야지 무슨 시인지 알수 있다? 단어의 무엇을 알아야지 무슨 시인지 알수 있다? 봐서 뜻을 알아야 된다 했죠. 뜻. 오케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까 그 단어들을 종류별로 구분해 볼 건데요. 종류별로 구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도 있을 테니까 옆에 뜻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뜻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 이 단어는 하다시겠네. 이 단어는 어찌시겠네. 어떤시겠네. 이름시겠네. 이렇게 추측해 보도록 합니다. 자, 어떤 단어의 뜻을 표현하는데 뭐뭐뭐두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뜻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단어의 종류도 여러 가지 종류로 그때그때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고 여러 가지 시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아는 친구들은 말해주세요. 메이크의 뜻은, 그렇죠, 만들다 하니까 무슨 무슨 시겠죠. 그 다음에 라우드입니다. 라우드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아, 한 가지만 알아도 되겠네요. 라우드의 뜻은 시끄러운 이란 뜻입니다. 라우드의 뜻이 시끄러운이니까 무슨 시인지 알겠습니까? 구분해, 지금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좀 이따 확인할 건데요. 아, 이건 무슨 시겠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S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S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아일랜드 이렇게 읽고요. 뜻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겠죠. 섬이란 뜻이래요. 섬. 그 다음에 점프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오케이, 점프하다, 뛰어오르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뜻도 됩니다. 뛰어오르기란 뜻도 되고, 뛰어오르다도 된대요. 그러면 뭐 이런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이면 무슨 시로 쓰이는 거고, 이런 뜻으로 문장 속에 쓰이면 무슨 시로 쓰이는 거겠죠. 그다음에 low란 단어입니다. low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나 봐요. low는 낮은 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낮게란 뜻으로도 쓰인대요. low가 낮은 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낮게란 뜻일 때 무슨 시겠네요. 그 다음, idea입니다. idea. idea는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런 시겠죠. 나 무슨 시일지 생각하라 해두라 했어요. hungry의 뜻은 배고픈 이란 뜻이니까 무슨 무슨 시겠죠. 그 다음 hurry가 보입니다. hurry, hurry, hurry 뜻 아는 친구들 많이 있죠. 서두르다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겠고요. 그 다음 letter, letter가 보이네요. letter, letter는 편지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죠. 그 다음에 like 많이 만나봤죠. like의 뜻은 그렇죠.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겠고요. 그 다음에 forget, forget, forget은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forget은 있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door, door의 뜻 알죠? 그렇죠. 문이란 뜻이죠. 문. door가 문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네요. 다음 friend가 뭐냐? friend, friend는 친구란 뜻이죠? friend, 친구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고요. 그 다음, begin. begin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시작하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고, 그 다음, bread가 뭐예요? bread. bread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겠네요. 그쵸? 그 다음, busy가 보입니다. busy. busy. 만나본 적 있죠? 바쁜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죠? 그 다음, help. help의 뜻은 돕다란 뜻도 되고 도움이란 뜻도 있습니다. help가 돕다란 뜻일 땐 무슨 시로 쓰인 거고 도움이란 뜻일 땐 무슨 시로 쓰인 거겠네요. 다음 often입니다. often t가 소리 안 나기 때문에 often이라고 읽고요. often의 뜻은 자주란 뜻이에요. 자주 자주. 오케이, 자주가 무슨 시일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fast. fast는 어떤 빠른 어찌 빠르게. fast는 빠른이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 빠르게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대요. 오케이, fast가 빠른이란 뜻일 때는 무슨 시고 빠르게일 때는 무슨 시일 텐데, 근데 선생님 아까 힌트를 슬쩍 다 줬죠. 그다음 many. many의 뜻은 많은이란 뜻이면 많은. many가 많은이란 뜻이니까 뭐 무슨 시로 쓰이겠고요. 그다음에 money. money는 돈이죠, 돈. 돈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겠죠. 그 다음 plan. plan의 뜻은 계획하다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란 뜻도 있어요. 그럼 plan이 계획하다일 땐 무슨 시고 계획일 때는 무슨 시일지 미리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했나요? 자, 위에서 하다시 뭐가 있었냐 하면 오케이. 제일 먼저 이 중에서 이제 쭉볼 건데요. 제일 먼저 보이는 하다시는 뭐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하다시는 그렇죠. 메이크가 있었죠. 메이크, 메이크. 만들다라는 하다시죠. 잠깐만요. 메이크는 만들다라는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다시, 메이크 다음에 하다시 쭉 볼까요? 그렇죠. 뭐가 보입니까? 바로 점프가 보이죠. 점프. 점프도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low, idea, hungry, hurry. 그렇죠. hurry 하다시 맞죠. 서두르다라는 하다시죠. 그 다음에 letter like. 그렇죠. like 하다시죠. 좋아하다. 그 다음에 forget. 오, forget도 하다시네요. forget도 있다. 깜빡하다라는 뜻이니까. door, friend, begin. 어이구, begin. 시작하다 하다시네요. 그 다음에 bread, busy, help. 그렇죠. help가 무슨 뜻일 땐, help가 돕다란 뜻일 땐 하다시가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lp, help, 다음에 뭐가 있나? help, help. 다음에 often, fast, many, money, plan. 그렇죠. plan이 있네요. plan이 계획하다란 뜻일 때 하다시죠. 자, 그 다음에 이름씨 make loud island. 그렇죠. 이 아일랜드 바로 이름씨죠. 왜냐하면 무엇 섬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저기 뭐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저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저것은 뭐 제주도라는 섬이야. 무엇인지 물었더니 섬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이름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jump. 그렇죠. 점프가 뛰어오르기란 뜻일 때 보세요. 점프가 뛰어오르기란 뜻일 때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점프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점프하다가 아니고 점프란 뜻일 때는 이름씨죠.
그다음에 low, 낮은, 낮게, idea, 무엇이 필요하다,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 아이디어가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아이디어가 필요해. 저 idea, 생각이란 뜻이니까 이름씨죠.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이 필요하다, 좋은 생각이 필요하다, idea 필요하다. hungry, hurry, letter. 그렇죠. 무엇을 받았다? 편지를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고? 편지를 받았다. letter. 이름씨죠. 오케이. 그 다음에 forget door. 그렇죠. door도 이름씨 맞죠. door도 문이란 뜻이니까 이름씨죠. 무엇을 열었니? 문을 열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friend. 친구란 뜻이니까 이름씨 맞나요? 그렇죠? 누구를 좋아하니? 나는 그 친구를 좋아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수 있죠. 누구? 친구. 누가 전화했어? 친구가 전화했어.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름씨고요. Begin bread. 그렇죠? 너는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니? 무엇을 먹었니? 빵 먹었다. bread. 그다음에 help가 돕다일 때는 하다시지만 무엇이 필요하니? 무엇이 필요하다고? 무엇이 필요해? 도움이 필요하다. 헬프가 도움이란 뜻일 땐 이름씨가 될수 있죠. 선생님이 헬프를 빼놨네요. 여기다 빼놔야죠. 머니도 이름씨고, 그 다음에 헬프도 이름씨죠. 오케이. Often, fast, many, money. 그렇죠. 그 중에서 머니도 무엇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는 거. 바로 플랜이죠. 플랜. 플랜이 무슨 뜻일 때? 계획이란 뜻일 때 이름씨죠. 무엇이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계획을 필요로 한다. 계획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계획이 필요해. 그 다음에 어떤 시들 보겠습니다. 어떤 시. loud. 여기 있네요. loud. loud 어떤 시죠? loud. 어떤 소리? 어떤 소리? 시끄러운 소리. 오케이. 순서대로 안돼 있네. 라우드를 선생님이 빼먹었군요, 여기 또. 아이고, 멍청한 선생님. 선생님이 막 급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라우드도 어떤 시예요? 어떤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 다음에 로우도 어떤 시죠? 오케이. 어떤 구름? 낮은 구름.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디어 헝그리. 그렇죠. 헝그리. 어떤 시네요? 헝그리.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헝그리도 어떤 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hurry, letter, like, forget, door, friend, begin, bread, busy. 그렇죠, busy 여기 어떤 시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들, 바쁜 사람들, busy도 어떤 시죠. 그 다음에 help, 돕다, 도움, often, 자주, fast. fast가 무슨 뜻일 때? 빠른이란 뜻일 때 어떤 시죠. fast, 빠른. 빠른 자동차, 어떤 자동차? 빠른 자동차. 그 다음에 many도 어떤 시네요. many. 그렇죠.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many도 어떤 시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시 보겠습니다. 어찌시. 여러분들이 보면은 어떤 시하고 어찌시를 잘 구분 못하는데, 어떤 시는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 여기 이름시를 어떤 것을 하나 넣을 수 있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시끄러운이란 뜻이니까 시끄러운 목소리. 낮은이란 뜻이니까 낮은 구름. 여기 나왔던 구름이나 목소리, 시끄러운 목소리, 낮은 목소리, 낮은 구름, hungry people,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busy people, 어떤 사람들, 바쁜 사람들, fast car, 어떤 차, 빠른 차, many people,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여기 전부 있는 뭐 people 이라든지 car 이름씨니까 얘들은 어떤 시고요. 어찌는 어찌하다가 된다 했어. 어찌하다. 어찌하다를 만들 수 있으면 하다시라 했는데요. 만들다, 시끄러운 섬, 뛰어오르다, 뛰어오르기, 낮은 낮게. 그렇죠. 낮게가 있네. 낮게. 그렇죠? 어찌 날아간다? 어찌 날아간다? 낮게 날아간다. 낮게 날아간다란 말할수 있죠. 오케이. low가 낮게란 뜻일 때, 낮게란 뜻일 때, 어찌하다? 어찌 날다? 낮게 날다. 그다음에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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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찌입니까? 아니죠. 어떤이죠? 돕다 도움 자주 자주 방문한다.
자주 방문한다. 자주 방문하다. 방문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그러면 자주란 말은 어찌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방문한다고? 자주 방문한다고. 그 다음에 fast가 빠른 이란 뜻일 때는 어떤 시였지만 빠르게 달린다란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fast 어찌시도 될수 있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을 쭉 구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어의 뜻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하다시, 그 다음에 누구, 무엇, 어떤 것, 이름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어떤 자동차 할수 있는 어떤 시, 그 다음에 어찌 뭐뭐 하다, 빠르게 달린다, 어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어의 종류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